자, 안녕하세요. 엠스톤 정승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드디스크 인증됨하고 기타 이제 영상, 이제 보통 영상이 뭐 여기는 이제 16채널인데 이 16채널에서 이제 카메라가 하나 죽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저희 엠스톤이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하는지 그 관련돼서 영상을 좀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디스크 쪽에 지금 보면 두 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6테라짜리가 두 개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면 인증됨이라고 이렇게 그 표시가 되는데요. 보통 저희 하드디스크 장비를 보면 이쪽에 뭐 가려서 좀잘안 보이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요두 개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엠스톤에서 이제 직접 그 발주를 하시게 되면 하드디스크가 인증됨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제는 이거는 하드디스크를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하셔서 넣으시게 되면 인증됨이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걸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스크를 직접 이제 그 에이스 처리할 때 저희가 헷갈리지 않고 이제 빠르게 이제 그 디스크를 가져가서 교체를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해놨고요. 잠깐 샘플로 보면 이거는 8베이이기 때문에 8베이를 이제 하드 용량을 다 요청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6테라짜리 이제 5개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8개를 다 채워서 에이징을 걸거든요. 이 8칸을 전체를 다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이징을 이제 전체 하드를 다 꼽아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하드디스크를 꼽게 됩니다. 나머지 5개는 이제 발주 시 하신 거고 나머지 이제 3개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하는 걸로 꼽았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6테라 5개를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인증됨으로 뜨고요. 나머지 이세 개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뭐 1테라짜리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증이라고 안 뜹니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인증돼 현장에서 이제 만약에 디스크를 이제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게 되면 인증됨이 뜨게 돼 있고요. 그냥 직접 구매하셔서 넣으시게 되면 인증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보면 만약에 2번 디스크 인증된 하드 디스크에서 불량이 나게 되면 여기 메시지가 하단에 인증 디스크 뭐 2번 뭐 불량 이렇게 나오고 그 인증되지 않는 이제 디스크에서 불량이 나오게 되면 그냥 그 디스크 7번 뭐 불량 이렇게 이제 표현되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연락이 오거나 에이스 접수하실 때 저희가 이제 바로 저희 쪽에서 나간 하드디스크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일단 하드디스크에 변화된 건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예를 보면 지금 테스트하는 하드디스크에 보면 불량 섹터 8개, 여기 지금 보시면 불량 섹터 8개, 온도도 다 나옵니다만 이런 불량 섹터 8개 이 메시지가 이 하단에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가.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불량 이상 유무를 아마 실시간으로 다 아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최신 이제 상태를 이제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도 하고 상태도 이제 알려주고 또 로그 기록도 계속 남습니다. 자, 하드디스크에 관련된 건 여기고요. 영상에 관련되어 있는 건 제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자리를 좀 옮겨서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곳곳에 보면 이렇게 비어 있는 카메라들이 있죠.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좀 키워 보겠습니다. 뭐 구분할 좀 해볼게요. 16분할이네요. 9분할로 잠깐 놔두겠습니다. 자, 16분할 놔뒀을 때 보면 기존에 우리가
디스크가 운영,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운영이 되다가, 이제 카메라가 이제 뭐, 불량이 났거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끊어졌을 때, 보통 화면에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그냥 비디오 로스, 뭐, 시그널 뭐, 없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연결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리코넥션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죠. 뭐 다른 엠비알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전부터 TV 시절 때부터 우리가 카메라가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비디오로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저희의 경우는 이 모델명과 이 카메라가 어디 건지 그리고 이 IP 주소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IP 주소들 이런 것들까지 이제 디스플레이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MBR 업체도 좀 이런 것들을 MBR 쪽에서는 이 정보를 다알수 있거든요. 사실 설정에서 카메라에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쪽 이제 설정 화면이죠. 여기 보면 UPnP IP 카메라 이 검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검색을 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카메라 종류라든가 이제 그런 리스트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 뭐 외부만 해놓은 거라 올라오지는 않네요. 자, 보면 다른 MBR 쪽 보면 외부면 ANT 코리아 카메라가 이 IP 주소가 지금 연결 중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AS가 이제 발생이 되거나 현장에서 카메라가 안 나올 때 어떤 카메라이고 어떤 IP 주소가 끊어졌는지를 바로 표현해 줄수 있도록 해서 AS 처리나 이런 사후 처리를 빨리 그 해당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AS 처리를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마 녹화기 업체에서는 아마 이거 다 이렇게 그 적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업체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업체들도. 뭐 이렇게 해야 괜찮다라고 봅니다. 예. 왜냐면 예전에는 어떤 카메라, 아날로그 때는 이런 정보들이 없어요. 그렇지만 IP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면 AS 처리라든가, 뭐, 그러니까 자재를 이제 카메라를 어떤 걸 들고 가야 될지, 또 IP 주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혼선 없이 현장에서 바로 AS 처리를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